저는 노샴푸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샴푸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오늘 날씨는 좋고 화장도 잘 먹고 머리도 아름답고. 와, 저 사람 머리 좀 봐봐. 머릿결 완전 좋아 보인다. 저는 나름 외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머리카락 정말 찰랑이고 아름다웠죠. 그 비결은 바로 이 샴푸와 화장품들. 이것들만 있으면 언제나 윤기나는 아름다운 머리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헉! 머릿결이 왜 이러지? 머리카락 끝도 갈라지고. 전 제 머릿결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화장품은 물론이고 샴푸 사용하기가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이렇게 머릿결을 잃을 순 없어. 앞으로는 샴푸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한동안 정말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요. 아, 머리 간지러워. 어쩌지? 머리 감을까? 응? 머리가 샴푸를 안 쓰니까 오히려 윤기가 더 흐르잖아. 저는 이전보다 더 반질반질해진 머릿결을 보고 더욱 샴푸를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 머리가 뭉치고 뻣뻣해졌어. 거기다 뭉쳐지니까 무거워졌잖아. 머리 감을까? 아니야. 그랬다가 이 윤기를 잃을 거야. 그럴 순 없어. 머리가 아무리 뻣뻣하고 지저분해져도 그 윤기나는 머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흥얼흥얼. 저 사람 머리 좀 봐. 뭐야 뭐야. 다들 윤기나는 머리를 보고 놀랐나 보군. 응? 방금 저 사람 머리에서 쥐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 뭐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머리카락을 확인했죠. 그런데 뭐야? 윤기만 잘 흐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윤기만 흐를 뿐 머리카락은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머리가 간지러워. 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너무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안쪽을 자세히 보기로 했죠. 그런데 머리에 쥐가! 충격적이게도 제 머리카락 속에 정말로 쥐와 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부랴부랴 머리를 감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뻣뻣해져서 당겨지지가 않잖아. 결국 그날 다급하게 미용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머리를 얼마 동안 안 감으셨다고요? 5년이요. 머릿결에 화학 제품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머리가 너무 뭉쳐서 샴푸로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밀어야죠. 네? 네? 그럴 순 없어요. 내 소중한 머리를. 아니, 그럼 그 머릿속에 쥐들이랑 같이 살 겁니까? 하지만 손님, 과한 화학 제품 사용이 머릿결을 해치는 건 맞지만 그게 머리를 감지 말란 소리는 아니라고요. 적당히가 중요하죠. 이러면 나중에 머리카락 자체가 안 자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잊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제 머리카락과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화학 제품이라고 해도 적당히는 사용하기로 했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 그땐 꼭 꾸준히 머리를 감으려 해요. 다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오늘은 누드 모델을 그려볼 거예요. 네! 돌아오세요. 저 아저씨는?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여울이에요. 저에게는 반짝인 김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이거 먹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고마워, 쭈니야. 쭈니네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였는데요. 그래서 과일도 엄청 많고 여러 동물들도 길렀죠. 아빠, 여울이 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여울이 주려고 아저씨가 과일 막 따놨다. 감사합니다. 가끔 놀러 가면 과일도 잔뜩 주셨어요. 전 너무 고마워. 나중에 꼭 선물을 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쭈니 며칠째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 세탁기 고장났나? 우르륵. 너 배고프구나. 이거 먹어. 고마워. 쭈니가 요즘 과일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많이 배고파하네. 집에 무슨 일 있나? 전 쭈니가 걱정되었어요. 쭈니야, 이따 학원 가기 전에 문방구 가자. 어? 나 오늘부터 학원 안 다녀. 엥? 그렇지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가기 귀찮아서. 심지어 쭈니는 다니던 학원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죠. 오늘은 상상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누구... 항상 쭈니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네. 선생님, 일일 친구와 참관 수업에 쭈니 데리고 와도 될까요? 괜찮고 말고. 저희 학원은 친구를 한번 데려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 쭈니를 데리고 오기로 했죠. 쭈니야, 이번 주에 일일 참관 수업 하자. 하지만 다른 애들이랑 하는 게 좋지 않아? 난 쭈니 너랑 제일 친하잖아. 같이 하자. 그래. 그렇게 전 쭈니와 미술학원을 가기로 했죠. 오늘은 누드 모델을 그려볼 거예요. 네! 돌아오세요. 저 아저씨는? 아, 아빠! 전 쭈니 아빠를 보고 당황했죠. 그리고 쭈니야! 친구는 울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는데요. 쭈니야, 괜찮아? 쭈니야, 여울아, 미안하다. 아빠가 사실은 말이야. 아빠, 오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쭈니야. 아빠가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닐 거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쭈니네 오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농장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되네. 우리 쭈니 학원도 다 그만두게 하고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결국 농장을 판 쭈니네 아빠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드 모델이라도 했어야 했어. 우리 아들과 쭈니를 위해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부끄럽다고 도망쳐서 미안해. 저는 친구네 사정을 듣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저씨, 누드 모델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맞아, 난 아빠가 뭘 하든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쭈니야, 여울아. 저와 친구는 아저씨를 응원했죠. 그 이후 헛불! 헛불! 아빠, 오늘도 운동해?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려면 몸을 멋지게 만들어야지. 아저씨는 열심히 몸을 만드셨는데요. 야! 그림 그릴 맛이 나네. 아저씨는 인기도 많아지셨죠. 그리고 동네에 유명해져 여기저기 일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 해요. 현재 아저씨의 사연은 퍼져 잡지 모델까지 되셨는데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다 같이 파이팅! 댕댕아, 밥 먹자!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우리한테 오지 마! 김댕댕 엄마 아빠는 돼지래요! 댕댕아, 친구들이 또 괴롭혔어? 친구들이 나보고 돼지래. 우리 그럼 친구들한테 복수해줄까? 어떡해? 그게 말이지. 야, 이 돼지야! 오늘은 우리가 널 무찌르! 아!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아냐? 다 각오해! 저는 딸이 강해지길 바랐고 점점 친구들은 괴롭히지 않았죠. 오래 엎드려 있었더니 팔이 저려. 엄마가 대신 책 읽어줄게. 꼬리 때문에 딸은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 지냈는데요. 딸, 잠깐 엄마 무릎에 앉아 먹을까? 그렇지만 꼬리가 닿아서 아파. 잠깐이라도 앉자, 응?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딸은 모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죠.
댕댕이는 척추혈 질환을 앓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꼬리 제거 수술을 해야 해요, 어머님. 제 딸은 어릴 적부터 꼬리를 달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여보, 우리 딸 수술시키겠다고 모은 돈 도박에 다 날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편네가 어디서 소리를 높여! 제 남편은 도박에 빠져 수술 비용을 날려버렸죠. 결국 따로 살게 되었지만. 엄마, 나 배고파. 딸, 엄마가 미안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점점 형편이 안 좋아졌고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채 키워야 했죠. 그래서 콩쥐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꿋꿋이 참아. 우리 딸이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라나면서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전 앞으로 딸이 겪어야 할 고통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봐. 둥가둥가. 뭐 하는 거야? 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연락드렸던. 죄송한데 저희가 바빠서 이만 가야겠네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땡땡 매거진 기자인데요. 어머님과 딸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전 기자의 말에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제 딸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는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니 이대로 넘어가기 힘들었죠. 그리고 여보, 우리 딸 수술시키겠다고 모은 돈 도박에 다 날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편네가 어디서 소리를 높여! 맞고 싶어? 제 딸에게 지옥 같은 삶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냥 간단한 인터뷰만이라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 도움이 절실했고 이제 용기를 내보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후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번에 만났던 기자인데요. 요번에 인터뷰를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요. 정말요? 어느 날부터 저희의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그 이후. 딸, 긴장되지 않아? 아니, 난 걱정하지 마. 딸은 수술할 수 있게 되었죠. 긴 수술 끝에 드디어 꼬리를 떼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딸 편해 보여서 좋아. 다 엄마 덕분이야. 여보, 댕댕아, 댕댕이 수술 받았다는 소식 듣고 혹시 후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쳤어?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뭐? 너 혼자 나왔어? 신고할 게 누군? 엄마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가끔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딸과 함께 이겨내고 있고요. 현재 전 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딸, 엄마가 항상 사랑해. 보금보금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맛.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도 안녕. 그럼 나도 슬슬 수업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학교엔 크게 말썽부리는 애들은 없지만. 김숙크, 너 이제 온 거야?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 지각을 자주 하는 아이가 있었죠. 숙크라, 너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거야? 과자 달리는 게임 하다 보니 새벽 1시쯤. 어? 저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요 근래 묻지마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등교 시간 외에는 학교 정문을 잠궈둘 예정입니다.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고. 보금보금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맛.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도 안녕. 보자, 이제 슬슬 교문 닫을 시간이네. 김숙쿨,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일찍 자라고 했지? 어, 뭐야? 문이 닫혀있잖아. 너 학교 어떻게 들어가? 안 되겠다. 숙쿨아, 이리 와봐. 자, 이제 나도 슬슬 수업해. 선생님, 살려주세요. 숙쿨아! 갑자기 숙쿨이가 교문 위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학생이 다칠까봐 얼른 받아냈는데요.
누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교문이 닫혀 있어서. 선생님, 저 좀 받아주세요. 모두요. 교문을 막아두자 학부모들이 지각한 학생들을 철문 너머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면회. 부모님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던지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 상황은 교관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제발 지각한 학생들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설치한 것은 물론 학교 정문 개방 시간을 좀 더 늘릴 테니까 지각한 학생들은 그때 들어오세요! 제발 제발 애들 던지지 마세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행히 그 후로 숙구리는 물론 다른 학생들도 지각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시는 철문이로 날아오는 학생들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야, 재밌다. 히히, 나도 구명조끼 끼고 수영하고 싶다. 은희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응! 어? 나뭇가지다! 희희야! 아빠! 오빠! 진희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포니입니다. 얼마 전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빠 다녀오마. 나도 따라갈래! 방학하면 진희랑 같이 데려갈게. 응, 응! 전 아빠의 말에 방학이 오기만을 바랐죠. 자, 여름방학 동안 숙제 꼭 해오고 사고 치지 말도록. 네! 오, 예!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다! 빨리 아빠랑 강에 낚시하러 가자 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던 방학, 저와 동생은 아빠를 따라 강으로 갔죠. 자, 이 강은 물살이 약하지만 그래도 꼭 안전 주의하기로 약속! 약속! 아빠! 아빠! 나 수영하고 싶어! 나도! 흠,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지? 그럼 지니한테 양보할게! 지니야, 구명조끼 입어! 전 그렇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기로 했죠! 꼭 보트 잡고 수영해야 한다! 응응! 야! 재밌다! 히히, 나도 구명조끼 입고 수영하고 싶다! 구니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응! 나뭇가지다! 희희야! 아! 아빠! 오빠! 진희야! 동생은 보트에 손을 놓치고 물살을 떠내려갔는데요. 진희야! 아! 아빠! 은희야, 위험하니까 보트 타고 강가로 가 있어! 전 아빠의 말에 보트를 타고 강가 쪽으로 가려 했죠. 하지만!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진희야! 아빠 역시 물살에 휩싸여 진희와 함께 떠내려갔죠. 이대로 가다간 아빠와 동생 둘 다 잃을지 몰라. 아빠! 진희야! 기다려! 아파! 아파! 전 어떻게든 구조대를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빠! 아파! 진희야! 전 강가 쪽으로 오랜 시간 헤엄쳐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희 아빠와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 119! 119! 저는 사람을 발견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동생과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 헤엄쳐갔죠. 마침내! 진희야! 다행히 발빠르게 구조대원 무늬와 진희와 아빠를 구해주었죠. 훈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빠,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 응응, 앞으로 조심히 놀자. 이후 아빠와 동생은 무사히 구조됐고 구조대원분들과 발견해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전했고요. 아빠는 제가 가족을 구했다며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요. 저 역시 아빠와 동생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없길 기도할게요. 무슨 소리지? 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 된 이태리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었는데요. 자,
가자. 들어와. 와,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대박. 어? 근데 저건 뭐야? 아, 조그만 다락방인 것 같은데 주인이 막아놓았더라고. 아, 그래서 커튼으로 가린 거야? 응, 이쁘지? 전 자취를 시작한 기념으로 친구를 초대했죠. 으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다. 뜨르랑. 채, 벌써 잠들었냐? 나도 좀 자야지. 저와 친구는 깊은 잠이 들었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완전 꿀잠 잤네. 응? 어제 분명 음식이 많이 남았었는데 친구가 새벽에 일어나서 먹은 건가? 주변을 보니 남았던 음식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전 친구가 먹었겠거니 넘어갔죠. 혜리야, 오늘 강의 끝나고 술 먹으러 콜? 노노, 어제도 마셨잖아. 네 짱남도 온다는데? 그래서 어디서 먹는다고? 전 그렇게 또 술을 마셨고 집에 어찌어찌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 속 아파. 이? 이게 뭔 난리래? 내가 술 먹고 이런 건가? 기억이 없는데? 전 부엌이 난장판이 된 걸 봤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혜리야, 이번에 시험 끝나면 여행 가자. 너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먹었었어? 뭐래, 갈 거야 말 거야. 가지 뭐. 전 꺼림칙했지만 여행을 갔다 와 기분 전환을 하면 나아지겠지 했죠. 응응, 아, 1박 2일로 갔다 올 거야. 진짜 친구랑 간다니까 엄마. 전 엄마를 설득시켰고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아,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도중에 병원에 가고 난 다시 집으로 왔어. 그렇다니까. 전 여행 도중 아픈 친구가 생겨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응응, 이따 다시 전화할게. 나 목말라. 어? 뭐지? 분명 물이랑 음식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함에 여기저기 둘러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뭐지? 난 분홍색 머리인데? 전 갈색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헐! 누가 몰래 들어왔다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지? 오늘 몰래 CCTV 달아보자. 그렇게 전 집에 CCTV를 달았고 잠시 친구 집에서 잤죠. 그리고 다음날 CCTV 확인해볼까? 응, 나 무섭다. CCTV 영상에는 다락방에서 여자가 기어나왔죠. 심지어는 지금 저와 친구는 충격을 받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요! 당신을 불법 침입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살던 여자는 붙잡혔죠. 네? 전에 살던 여자였다고요? 네, 계약기간이 끝나고 갈 데가 없어서 몰래 다락방을 지어놓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전 큰 충격을 받았고 다락방은 영원히 자물쇠로 잠가버렸죠. 아직도 다락방만 봐도 전 소름이 끼치는데요. 여러분도 집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누군가 몰래 기생하며 살지 모르니까요.